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PC, 또 세 번째는 DB하이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워로직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반도체 장비 검사와 자동화 제어기를 생산하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에서 로봇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 쪽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에서 좀 투자하고자 하는 로봇에 대한 좀 흐름들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 보고서가 정정으로서 좀 보고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TPC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공장 자동화 부품과 생산과 모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에서 뭐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각광을 받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9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눌림목에서 기준선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3월 17일 날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저촉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선과 기준선 자리 지지받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보신다면 정고점 자리인 4,480원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시도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TPC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